네 번째는 설시관통입니다. 불운하의 설시관통. 육식 가운데. 진원통하고 또 오시원 뭐요 오군원통하고는 했고 이제 육시원통 세 번째 그 중에 네 번째가 철시원통 불운하존자 불운하는 번역하면은 만자자라고 합니다. 원만하고 사랑스러운 원만하고 인자한 그분의 아들 원래는 불운하 미달한자라고 나오죠. 줄여서 그냥 불운하라고 했지. 불운하라는 말은 원만이라는 뜻이고, 미달하니는 인자하다는 자자의 뜻이죠. 그분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미달하니고 아버지가 불운한데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을 같이 합쳐가지고 된. 말을 해요. 이름인 게 누구 엄마 아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름 된 것이 좀 특이하죠. 불운하 미달하니자 그전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미달하니자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는 광겁 동안 오면서 광겁이라서는 많은 다겁이라요. 다겁 동안 오면서 변제가 걸림이 없어가지고 고공을 선설하되 고공의 도리 소승교에서 고공무상 무아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 일체가 다 괴로운 것이요. 또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이요. 또는 무아요 무상하다. 원래 조선교에서 잘 말한 법문이 고공 무상 무아 이런 도리를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고공 무상 무아 고는 이 세상이 일체가 다 괴롭다는 거고, 공은 공수래 공수고 다 허무하다는 말이고, 무상이란 말은 더럽다는 말이고, 무아란 말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아집이 본래 빈 거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비었다고. 그것이 바로 무아라요. 나가 없다는 거죠. 소승법에서 저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불운하존자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변제가 뛰어난 설법제일이죠. 불운하가. 그래서 고공의 도리를 말한다. 그 말이죠. 말하되, 실상을 깊이 통달하여. 진여 실상을, 실상이라고 할 때는 일승,
진리죠. 일성불교. 제법실상 그 법화경에서 실상 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상의 도리를 깊이 통달하여 이와 같이 내지 항사 부처님의 항하 보레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의 비밀 법문을 일반 대중이 잘 알기 어려운 것을 비밀 법문이라고 하지요. 비밀한 법문은 내가 대중 가운데 미묘하게 잘 계시하여 무소열을 얻었습니다. 무소열한 것은 두려운 바가 없는 공포를 떠난 사무소예전에나 얻었으니 세존께서 제가 대변제가 있으심을 알으시고 석가 세존께서 불운하에 대해서 불운하가 큰 변제 위대한 변제가 있는 줄을 아시고 제자들이 다 아라한이지만은 아라한 중에도 변제가 뛰어난 그 제자가 바로 불운하 미달한이자입니다. 대변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음성의 윤으로서 저에게 발량을 가르치거시는 저로 하여금 발량케 하거시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식이라고 하지요. 음성도 내나 목구멍이나 혀나 모두 다 같이 작용을 해서 나오니까 음성윤이라고 하지요. 삼윤 가운데 내나 교계륜이지. 삼윤에 그 이런 게 있죠. 교계론이 바로 음성론이죠. 박희윤자를 다 썼죠. 법륜을 굴리는데 법륜과 같은 의미로 박휘라고 한 겁니다. 법의 박휘. 법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먼 곳으로 전해지고 또는 현재에서 미래까지 멀리 전하는 굴러가서 박휘와 같이 굴러가서 미래로 전하고 또한 먼 곳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바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최전하면서 나가니까 도로 포장할 때 보면 큰 바퀴가 돌면서 땅을 다지죠. 모래 같은 것, 자갈 같은 것을 막 다지고 그래서 바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박휘윤자는 박휘는 하나는 유포 유전의 의미가 있고 여기서 말한 유전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거죠. 또는 최전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 번뇌를 꺾어요. 연자방아처럼 법륜이라는 그런 거죠. 법륜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전포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또한
번뇌를 분쇄시키는 가구분자. 번뇌를 법륜이 들어서 번뇌를 최전한다, 분쇄한다. 번뇌를 그냥 없애는 거지요. 연자방아 돌면서 곡석 껍질을 다 벗기는 것처럼 그게 최전이라요. 연자방아를 상징해 보세요. 연자방아도 바퀴로 되어 있죠. 그것이 돌아가면서 곡석 껍질 다 벗긴 것처럼 법륜이 중생의 마음속에 굴러감으로써 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를 쳐부순다는 말이죠.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말하는데 세 가지 삼륜은 친구의 삼업이라요. 교계륜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잘해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교계라고 합니다. 가르쳐서 지도하고 경계하는 것. 계법 같은 게 다 교훈이죠. 교훈.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교계입니다. 그래 그건 입으로 하잖아요. 말로 하니까. 말로 하니까 그건 음성륜이죠. 신통륜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잖아요. 이건 신업이죠. 아까는 구업이고 기심륜은 의업이고 뜻으로 하는 거고 신통이 자제해서 몸이 먼 곳으로 갈 수 있고 허공에도 날을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바다 물 위에도 뜰 수 있고 몸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몸을 숨기기도 하고 몸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치팔 면화 같은 게 신통이거든요. 신통륜은 신업이고 아까는 구업입니다. 음성륜이. 그리고 기심륜이라서는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다 기억을 해요. 불망념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불망념지가 기심륜이죠. 기심이란 말은 불망념지. 이런 때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불망념지를 꺼졌잖아요.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에 잊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염, 기억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불망념이 수래요. 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불망념하는 지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심륜이라 마음에 기억하는 거. 음성륜으로서 나로 하여금 저 부르나 저로 하여금 발량케 했단 말이에요. 발량이라서는 설법 법륜을 굴리는 설법을 해서 그 미묘한 실상의 도리를 잘 알려주는 것이 발량이죠. 발량하게 했거늘 제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서 전륜하여 전륜이란 말은 법륜을 굴린다 말이죠. 법륜상견이라고 하죠. 법륜상견업 무궁하고 국계항안업 만세라. 수건할 때 이렇게 하지요. 뭐가 매운 냄새 나지? 최루탄 던지나 서울에서 최루탄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 전에 서울 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강의할 때 전통 때 노통 때 그때 최루탄 내가 서울에 다니면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데모들을 많이 하니까 지나봐도 최루탄 꼭 그와 같이 뭐가
치루탄 같이 법륜이 상전업 무궁화고 국계가 항한업 만세라. 그렇게 추건할 때 나오죠. 부처님께 불공 다하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법륜이 상전업 무궁 국계 항한업 만세 그런 식으로 띄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여다 띄어야 돼요. 대꾸라요. 법륜하고 국계하고 대꾸고 상전업 무궁하고 항한업 만세하고 대꾸 아니요? 법륜은 무궁하게 굴러가고 법륜이 전법륜이 되어가지고 법륜이 무궁한 데까지 무궁하게 항상 굴르기가 소원이란 말이죠. 국계는 나라의 이 나라 국토는 항상 만세를 두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부처님을 도와서 법륜을 굴려가지고 옛날 10대왕에도 전륜대왕이 나오죠. 제15도 전륜대왕인데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제15도 전륜대왕이라고 15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제15도 전륜대왕이라 10번째가 전륜대왕이죠. 첫 번째 진강대왕, 두 번째 초강대왕,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고 제5 염라대왕 전륜대왕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을 도와서 바퀴를 굴려서 차사업 한 사람은 바퀴를 잘 굴려야 돈을 벌지요. 사자후를 인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마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설법하는데 두려움 없이 기차게 아주 참 힘차게 잘하는 그 설법이 사자후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제가 설법에는 최상이라고 더할 나위 없다고 인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법음으로서 마원을 항복받아서 마귀 마군과 여러 가지 원계를 항복을 받아서 유도 천마 귀마 모두 그런 것들 범부 유도 같은 걸 다 항복을 받아서 모든 누를 소멸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운하존자는 설시권통을 여기서 이제 말했죠. 그래서 이 음성윤으로서 원통을 얻은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그 뜻이죠.